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는 축구 덕후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한 장의 사진이 지금 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죠. 상암 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친선 축구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축구 경기를 보고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는 목도리를 두르고 이렇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각 언론이 지금 보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스포츠 조선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임영웅이 우루과이전 상암 직관한 축구 덕후라는 얘기요. 아쉽지만은 멋지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스포츠조선의 보도가 있는데요. 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어제 결과가요. 우루과이전이 펼쳐졌는데 2대1로 아쉽게 졌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축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자, 다른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인데 인스타그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댓글도 날립니다. 잠시 후에 댓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각 언론의 보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옷센은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있네요. 축구장에 뜬 히어로 임영웅 182cm의 모델 같은 피지컬. 그런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진이 또 뉴스가 되고 있다. 임영웅을 뉴스메이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임영웅 자체가 뉴스예요. 움직이면 뉴스가 되고, 임영웅을 이야기해도 뉴스가 되고, 임영웅을 소재로 해도 뉴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영웅을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게 뉴스가 되고 있어서, 임영웅은 뉴스메이커다,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다, 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어제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이 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간 스포츠도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덕 임영웅 응원 머플러까지 두르고 우루과이전 직관. 어제 이렇게 축구를 보고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게 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고요. 태어나시아는 또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있네요. 임영웅 축구 덕후 우루과이전 직관 아쉽지만 너무 멋지고 행복한 경기였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스포츠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이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메이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축덕 임영웅 응원 머플러까지 두르고 우루과이전 직관. 아쉽지만 2대1로 졌습니다. 행복했다. 역시 축구를 좋아하는 사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임영웅 또 소주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소주 좋아하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또 뉴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도도 있네요. 메가경제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축덕 임영웅 우루과이전 직관 후 아쉽지만 행복했다. 각 언론이 다 보도를 하는 거예요. 임영웅이 이렇게 나타나면 다 뉴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너무 멋진 경기였다. 더 팩트가 보도를 하고 있네요. 임영웅 붉은 악마 머플러 두르고 응원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는 이런 머플러를 두르고 한 장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게 또 자,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축구장에 뜬 히어로 임영웅 머플러까지 두르고 응원. 자, 이렇습니다. 댓글이 난리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임영웅 행복했던 경기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 이렇게 응원을 했는데 댓글이요. 생존신고 고마워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 가수 임영웅 씨는 지금 신곡 준비에 지금, 정규 앨범 2집 준비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자, 팬들을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볼게요. 댓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쓴 거예요. 결과는 아쉽지만 너무 멋지고 행복했던 경기다.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날립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멋진 영웅님 사진 보니까 반가워요. 오래간만에 사진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 오이명은 그냥 축구 보러 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멋지냐고요. 이명웅 축구 사랑 모든 걸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건행.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었군요.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이명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 이명웅 가수 최애템인 저 썬글이 부럽다. 이게 썬글이 뭡니까? 이런 댓글도 있고요. 이명웅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이명웅 화이팅. 축구 매니아. 어디서나 빛이 나네요. 자, 반가운 얼굴, 보고픈 얼굴 감사해요. 댓글이 날립니다. 자, 이런 댓글도 있네요. 축구 덕후 이명웅 난 영웅 덕후다. 이명웅 아티스트 축구장에서 빛나는 비주얼. 방송에서 보고 싶다라고 쓰신 분도 있는데 당분간은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정규 앨범 2집을 준비하느라고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님 축구하는 모습 너무 보고 싶네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난립니다, 난리. 더 볼까요?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축구 경기 직관으로 간 오빠가 진짜 대단해. 인증샷까지 올리는 센스까지 완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뿜뿜. 역시 축구 사랑. 이명 건강한 모습 보여줘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축구를 볼때 영웅과 함께 했죠. 이분은 축구를 같이 봤나 보네요. 대단한 영광이었을 것 같습니다. 멋지고 자, 사랑스럽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영웅님, 축구하는 모습. 늘 항상 한결같은 남자. 이렇습니다. 대단한, 멋지다. 이렇게 댓글이 난린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명웅이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게 또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각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명웅은 축구 덕후이자 뉴스 메이커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